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화재가 난 영덕시장을 화재 당일인 4일에 이어 5일에도 현장을 찾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5일 이철호 도지사는 현장 긴급대책회의에서 우선 피해 상인들에게 3천만 원을 무이자 무담보로 즉시 지원하고 긴급경영자금 또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자금을 저리로 빠른 시일 안에 대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피해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 융자센터를 운영해 자금 신청을 도울 방침입니다. 한편 경북도청, 유관기관 등에서 일제히 영덕시장으로 장보기 행사도 함께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가 발생한 영덕시장은 영덕군 등 동해안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전국의 모델이 되는 명품시장으로 재건축되도록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이 정부 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중앙부처에 국비를 건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덕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특별교부세 30억 원 지원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통시장 모델을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와 영덕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였습니다.